들기름. 들기름과 그 다음에 들깨가루. 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완전체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소개한 들기름 꿀팩 그리고 들깨 가루 꿀팩의 완전체, 들기름과 들깨 가루의 완전체인 같이 섞어서 하는 팩을 해보려고 해요. 아, 물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신 이후에 피부에 맞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테스트 해본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들깨가루 네,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 들기름 지난번에 유효기간 지나서 이제는 긴 걸로 보이시나요? 2020년 12월 18일. 네, 보이시죠? 네, 이제 유효기가 충분히 남은 걸로 준비를 했답니다. 들기름과 들깨가루의 성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 들깨가루와 들기름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가장 핵심적인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거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또 미백 화장품에 우리가 주로 들어가 있는 알부틴 성분의 거의 두 배가 넘는 그런 화이트닝, 미백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미, 주근깨, 버섯을 박멸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즈마린산, 폴리코산, 리놀렌산,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리고 감마, 토코페롤과 오메가3까지 네,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화장품이 정제수 외에는 전부 화학이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 자외선이라고 바르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도 전부 화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좀 자연성, 그 다음에 뭐 화학적인 성분이 없는 이런 팩으로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팩을 해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화장을 좀 해독시켜주는 화장독, 화장독을 해독시켜주는 이런 천연팩은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들깨가루 팩에도 설명드렸지만 알레르기 테스트, 알레르기 피부이신 분들은 또 이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식품이나 이런 게 뭐 명염 반응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피부는 일단 반응이 있거나 어떤 이상이 나타나면 즉각 멈추셔야 돼요. 명염 반응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부작용일 뿐이에요. 피부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민감성 네, 알레르기 테스트 아시죠? 이쪽 턱쪽 부분에 약간 동전 크기로 먼저 이렇게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하시라고 꼭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들깨가루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꿀 한 스푼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을 섞어볼게요. 네, 여기다가 준비되어 있는 들기름을 섞어볼게요. 들기름 한 스푼. 네. 보시죠? 꿀 한 스푼 넣고요. 잘 섞어줄게요. 네. 이렇게 잘 섞어서 잘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 됐으니까 다 준비됐고요. 이렇게 네 다 준비됐고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고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세안을 하고 왔고요. 팩을 하기 전에 그 스팀 타올을 하면 이 성분이 훨씬 흡수가 잘 되고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세안할 때 이제 팩하기 전에 세안을 하실 때 약간 좀 따뜻한 물에다가 세안을 하고 나면 이게 조금 더 모공이 열리면서 피부도 이제 이런 좋은 팩의 성분이 흡수될 만한 이런 준비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팩을 다 준비된 거를 스파츌러로 이렇게 발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쪽 저쪽 지금 다 바르고요. 그리고 기미 주근깨 이렇게 좀 칙칙해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발랐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왜 들기름만 사용하면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들깨가루랑 같이 사용하면 그렇게 냄새가 강하지가 않고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15분에 세안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팩을 한 이후에 기초 제품은 안 바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저 다 바릅니다. 스킨 토너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오일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영양 크림도 바르고 다 바릅니다. CF 광고 촬영이 있기 전날 뭐 이렇게 피부 케어를 못했을 때 제가 들기름 꿀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들기름과 그 다음에 들깨 가루를 같이 합쳐서 그렇게 같이 하니까 정말 더 좋은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 턱 밑에 이쪽에 그 알레르기 테스트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왕 준비되어 있는 들기름 있으시고 또 들깨가루 있으시면은 꼭 해보세요. 그리고 들깨가루는 제가 지난번 사놓은 들깨가루는 다 써서 그거는 탈피가 안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탈피된 그런 이제 부드러운 들깨가루를 사용했더니 훨씬 부드럽고 감촉도 좋고요. 그리고 세안할 때도 잘 씻기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들기름, 들깨가루, 꿀 같이 합쳐져 있는 완전체 팩, 피부에 기미, 주근깨, 검버섯, 그리고 미백에 좋은 완전체 팩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함께 피부 좋아지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아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